저는 주변에 대한 이제 관찰과 수집을 바탕으로 어떤 세계를 구성하고 그것의 비가시적인 여러 가지 면들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소성이라는 개념에 관심을 갖고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살게 되는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4, 5년간의 제 작업은 직접 찍은 이미지만으로만 이제 구성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다양한 것들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사진이나 이미지를 수집하는 작업은 작가가 그 시간과 장소에 실존해야지만 가능한 건데 사실 어느 시점에서 한계를 느끼고 그 이상의 어떤 시간과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관심사가 생기면은 저는 자료 조사를 많이 합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내 개인적인 관심사 혹은 주변 여러 가지를 평소에 많이 관찰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곳에 직접 방문을 해서 답사도 하고 관계자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요. 문화인류학 혹은 민족지학자의 현장 연구 방식과 비슷한 면이 있어서 인터뷰를 하는 대상자와의 어떤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자본과 관련된 모든 것이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지는 이 시대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이는 것들과 그런 사실들, 그런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들이 어떻게 현재의 우리와 연결되고 스며들어서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뭐 우리 주변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과거의 사실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제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살피고 지금 나와 뭐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장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죠. 고향 레지던시 입주 초기에 이제 계획했던 작업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신작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단절의 심리 혹은 단절이 야기한 여러 가지 결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